또 어떤 대응 방법을 좀 세워야 할지 실시간 증시 수다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2% 넘게 양시장이 빠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정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낙폭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이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마감된 FOMC 회의에서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부분을 뭐 뛰어넘는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많은 것들을 유추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뭐 추가적인 의견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FOMC 회의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범위를 뛰어넘은 부분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팩트만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번 1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는 것이고, 지금 테이퍼링의 그 국채 매입 속도를 유지하면서 3월 달이면 이제 테이퍼링을 완료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온 내용은 양적 긴축에 대한 원칙을 좀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전부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서 큰 타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 증시가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도 밀리고 있고 어제 장후반에도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사실 이 FOMC 회의가 전해지면서 그 당시에는 시장 자체가 견고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됐었던 내용들이 나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금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0.25%가 될 것이다, 0.5%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3월달 테이퍼링이 끝나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제 양적 긴축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멘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경제 상황도 괜찮고 고용 시장도 괜찮은데 지금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게 FOMC 회의에서 나온 내용 자체는 예상 범위 내에서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왔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무리를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양적 긴축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의 작년만 하더라도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3회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4회에서 5회까지도 그 이상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금리 인상하는 속도, 이 정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증시도 안 좋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제 생각에는 미증시나 해외 증시가 안 좋은 부분도 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역할도 좀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서 워낙 많이 이슈가 됐었던 상황에서 오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또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유했었던 물량을 매도해서, 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보유했었던 종목들을 매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일부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는 순서로 갈 텐데,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1월 달에는 일단 동결을 했고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0.25%나 0.5%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금리 인상의 정도라든지 시기는 아직까지 그래도 한 달, 두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은 당연히 될 것인데,
이 금리 인상을 함에 있어서 오미크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죠.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 경제 쪽이나 고용 쪽에 영향을 미친다면 금리 인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 수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건데, 뭐 이건 계속해서 수치를 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어렵다, 부담스럽다라고 보진 마시고 시장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을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미국이 금리 인상 리스크가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던 경우에 이 증시는 오히려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좀 자생할 수 있는 힘이 마련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도 맞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도 크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연휴로 들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투심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 빠지기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뭐 PBR 같은 경우는 1배 이하로 내려온 지 한참 됐고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청산가치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장기간으로 본다면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너무 우리가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또 이번 주는 잘 버티고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